새 키르러 진우 쭈트더 현 투더요 아형 아형 아형이 어디냐 우리는 SN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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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진우 쭈트더 현 투더요 아형 아형 아형이 여기냐 이놈의 아형이 씨알라를 이제 불렀냐 아형 아형 아형이 여기냐 너네는 아형이냐 나는 아형이다 아형 아형 아형이 여기냐 상훈이가 시켜서 확인을 하는데 이 오프닝 괜찮은 걸까? 누가 토요일밤의 주인공이래? 토요일밤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예! 아형이 여기냐 정몰랑양 시동사이 포동포리 가격에 짜란 폭션 세례에 올라 뭐라는 거야? 아형 아형 아형이 여기냐 나 지금 되게 신나요, 언진아. 잘한다, SNL! 잠깐만! 김고은 씨? 사랑해. 자, 다들 알겠지만 우리 동아리 토요일 밤의 1인자의 SNL 크루야 황금도! 아, 개콘이구나. 안 했는데, 와, 너희들이 토요일 밤에 1인자인데. 그래. 우리는 7년 동안 연속을 하고 있고. 참. 너희들 지금 안 하잖아. 7년이라나, 7년! 우리는 그, 역사 자체가 달라. 그럼. 역사가 무려 75년도에 시작. 그거 외국 거잖아. 미국 거잖아. 미국에서. 그래도. 우리가 왜 1인자인지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얘기해. 앉아서 얘기해. 우리 촬영 날 같은 날이잖아. 맞아. 항상 곡도 지나가다가 보고. 아니 근데 토요일 밤에 1인자의 대결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밈이. 강호동 고등학교 시절과 아. SNL 현영이랑 상훈이 이미 가장 인기가 많아. 솔직히 SNL 재밌어, 솔직히.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 보면 이제 토요일 밤 1인자가 SNL인지 아형이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SNL 나가고 싶어서 막 바라는 사람 없다. 근데 너희 크루 중에 우리 1학이는 SNL보다 아형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다면서. 진짜? 어? 진짜? 그러면 안 되는 거 혼날 일인가? 식구들은 워낙에 재밌게 봤고 또 그러니까 너무 리스펙하고 그래서 그냥 나오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어. 그놈의 이 아영이 나 좀 울게 해달라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무대를 그냥 딱 다 점령하게 해달라고 근데... 그랬더니 캐스팅 된 거야. 나랑 민교랑 혁수랑 나온대. 어, 우와 우리 셋이? 이게 웬일이야 했는데 보니까 아영이 나오고 아영이 나와야지 다채워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나. 그렇게 아니 근데 느낌이 1항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. 복도에서 너무 만나가지고. 너무 만났어. 우리 너무 다른 동아리 같지가 않아. 사실. 2명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누가 1인자야 그러면. 어 진짜 이제요? 진짜 이제요? 아니 그냥 너희들이 1인자야. 나이 아니 뭐야. 1인자는 현영이지. 아 요즘 대세는 현영이지. 주인장 센터에 있네. 현영이가 거기에 살려 우리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. 치마가 이렇게 큰 건도. 킹정하는 부분. 저는 K-POP 너무 좋아해서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입니다. 그럼 지금 주영이는 센터로 해가 자리를 잡은 거야? 네. 수지야, 맞다, 수지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지. 뭐 나이 많고 힘 세고 이런 거랑은 달라. 저는
자리에 구두를 한번 얘기해 줘봐. 아, 일단 그렇게 친다 하면은 혜진이가 동의 자리로 가야 돼. 동의 니가 여기 저 끝에 아영이 옆에 앉아. 아영이 장훈이 자리에? 그렇지, 그렇지. 야, 그렇지. 우리도 좀 더 분발하자. 그렇지. 그 마음 좋아. 조심 그 마음 그대로 가야 돼. 이러면 안 돼.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앞줄에 배치한 거야. 진짜로 무슨 분이 저게 메인이야.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앞줄에 배치한 거야. 그래. 초반에는 이 두 줄 오디오가 꽉 차. 후반 되면서 없어지는 초반은 완전히 그냥 질주. 두 사람이 초반만 초반에는. 아니 근데 우리도 사실 시끄러웠거든. 근데 너네는 얼마나 시끄러울 거야. 야 분발하자. 막 이렇게 얼마나 시끄러울 거야. 지금 저기 계속 기만지고 있잖아. 근데 SNL은 내가 녹화 날도 보면 너네는 쉬는 시간에도 막 서로 막 장난도 치고 그래, 친하다. 그래, 그래. 같이 다니고. 너네는 안 그래? 여기는 딱 수도파면 그냥 각자 대기실. 인사도 적었다. 근데 아영이 복지가 훨씬 좋은 거 같지. 쟤네 도시락 보니까 7천 원짜리 먹더라고. 아 진짜? 우리 15,000 원짜리잖아. 우리는 그 밥이 세 종류가 들어와. 맞아, 봤어. 밥 세 종류 들어와. 어, 우리는 맨날 스테이크 나와. 스테이크하고 버섯하고 같이 볶아가지고 막. 무슨 소리야? 니네 작가들이 우리한테 도시락 바꿀래 이런. 어, 진짜 맞다. 그런 거 없네. 진짜요? 진짜요? 스테이크 지겨워. 우리가 목요일날 할게. 에피소드가 많네. 근데 나 진짜 고마운 게 진호 매니저가 매일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시더라고. 아영에서 나오는 것들을. 여기는 먹지도 않아. 우리 건들. 그거 하나만 좋더라. 그거 하나만. 애부반이 절대 안 되는 거야. 그거 아영의 재산인데 네가 막 주면 안 돼. 그걸 남은 건 다시 가져갔다 다음 주에 또 갖고 온다니까 도시락. 아 그래? 그래. 제일 김씨 자산이야. 남은 거 상민이 가져가 주면 안 돼. 아 그랬어? 진호 친밀감이 있어서 준 거잖아. 그치. 그치. 어. 아 진호 진짜 겁먹은 거 같아. 진호 진짜 놀랬잖아. 그래서 좋다고. 어, 진짜 자산이야. 진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. 아 이거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? SNL팀은 우리 외모 빠리면 안 되지. 니네 중에 우리 진호 울린 애 있다며. 어 진짜? 아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니 뭐 울렸다기보다는 진호가 옛날에 나랑 같이 이제 SBS 우차사에서 같이 공연을 했었어. 그래가지고 대학로에서 좀 공연도 하고 이제 한솥밥을 먹었지. 진호가 되게 귀엽고 좀 예의 바르고 또 그렇잖아. 근데 그때는 그냥 상도라였어. 그냥 상도라였어. 정말 그냥 그 도라의 그 자체였어. 기승전결이 없고.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막 뭐만 보면 그 눈을 씹어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상태였어. 근데 그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극장에 우산이 있었는데 그게 내 우산이었는데 그게 내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땡땡이라고 내가 정말 기억이 남는 게 있어. 아껴둔 우산.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없어진 거야. 근데 소문에 진호가 가지고 왔대. 그래서 내가 진호한테 야 진호야 너 우산 가져갔지? 그랬더니 안 가져왔어! 씨! 막 이래. 아니 그 땡땡이 그 우산을 네가 가져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. 다 사람들 다 얘기했었지. 아 그거 씨! 아 그거 내 거야! 막 이러는 거 가지고. 어? 진짜 그것도 없이 내 거래. 야 그거 내가 선물 받은 거야 내 거야. 이씨 그 누나 거라는 보장 있어? 내 거야! 내 거라고! 그거 그거 내 거야! 이러다가 막 싸움이 커진 거야. 근데 나중에 눈물이 나가지고 어, 그게 내 거야! 그 누나 거라는 보장 있어! 눈물을 콩을 막아. 진짜 기억나? 기억나? 근데 그게 나는 사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진짜 누나랑 그래? 막 이렇게 언성 높인 적 있던 거 같아. 어, 그래서 내가 막 눈물 콩을 막 그거 내 거라고 그거 누나 거라는 보장 있는 거야.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좀 볼 만지면서 그랬게 네 거 해라 막 그랬게 네 거 해라 막. 아 너는 왜 네 거만 보겠어? 원래 누구 거야 결국은? 내 거라니까. 내 거야. 내 거야. 그거 내 거라니까. 내 인데 그 일본에서 누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내가 정확한 기억이. 가슴이 상해. 내 거야. 누나 거랑 보장 있어? 그 이름 있어. 안쪽에 이름 있을 거 같아. 얘 그때 몇 살이었어? 그때 고등학생이었고. 그때 진짜 교복 입고 있었어. 난 누나랑 20년 됐고 나는 사실 아직도 이랑이라는 이름이야. 입에 안 붙어. 그냥 명옥이로 나야 그냥. 고등학교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았구나. 그때 되게 심할 때지. 아니 근데 진호가 생각보다 이렇게 번호를 주고받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데 전화하는데 어느 날 힘들어 보이는 거야 조금. 그래서 진호 왜 이렇게 힘들어? 그러니까 이렇게 아 뭐 힘들 때도 있지 이래가지고 그때 조약을 맺었어. 맞아 맞아. 좀 힘들면은 진짜 풀사대기 맞기로. 우리 힘들지 말고 잘 살자 서로. 어, 그래서 안 좋은 길을 가거나 실수했을 때 힘들거나 풀사대기를 때리자는 거야. 근데 오늘일 것 같아. 아 그래?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.
일단 둘 중에 오늘 한 대씩은 때리자고. 아, 절대 지치면 안 되겠다. 그 사이에 한 대도 때린 적은 없네. 아직 안 했어. 잘 해왔으니까. 잘 가고 있으니까. 한 대씩 맞기로 하면 혁수가 손해인데 얘 은근히 힘은 또 진짜? 엄청 좋아요. 아 근데 혁수가 내가 소문 들었는데 혁수가 또 은근히 또 치라소니 느낌이 있더라고. 이민호 치라소니 느낌이 있더라고. 이민호 힘에 잘 때리는 치라소니 느낌이 있어. 혁수 둘이 진짜 낭만이 있다 그래도. 민규 형도 염소리 보이 있어. 영철이가 딴 데 가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랬어? 난 이렇게 화장실에서 자주 이렇게 주기가 비슷한가 봐. 자주 마주쳐. 자주 마주치는데 마주칠 때마다 뭐 이런 거 해. 아 저기 여기 연예인 쓰는 화장실인데요. 나한테. 아니 또 그런 장난 치고 싶은 애 있잖아. 아니 양치하기 좋으면서 라이브 줄여. 이건 진짜 찐찐찐. 나한테 계속 여기는 연예인 쓰는 화장실이에요. 나가주세요 그러면 난 같이 나가실까요? 아니 민규도 너무 좋아가지고. 장훈이 뽕대에서 본 사람. 왜? 나 많이 봤는데? 많이 봤는데? 나 많이 봤어? 안 보일 수가 없지. 아니 장훈이는 보는데 호동이가 안 보여. 나 호동이 지나가는 거 봤는데 호동이는 녹화 전에 호동이는 거의 못 알아보게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건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밖에 절대 안 나와. 대기실에 한 번 딱 한 번 봤던 거 진짜? 신비주의.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데가 따로 있을 거야. 로프 그거를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해. 사다리 차있어. 사다리 차있어. 피나게 아파. 예전에 시상식에서 나는 한번 만났었는데. 민규야. 뭐야. 넌 왜 갔어 연예인들 가는데. 실수로 노미네이트 됐어. 실수로. 잘 싸웠네. 초대가 된 줄 알았나 보다. 초대가 실수로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딱 맞췄는데. 맹여 이게 잘한다며 한번 붙어야지 이러더라고. 오. 그래서 예예 신기하다 그래서 근데 나 뭘 붙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뭘 같이 하자. 뭘 붙어? 아니 아영이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붙자 녹화를 같이 하자니 개인적으로 뭘 붙고 싶었는데 아 뭘 붙어도 다 지겠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질 것 같고 술도 안 될 것 같고 뭘 붙자고. 아니 근데 이게 다 조금씩 연관인데 아영이만 우리랑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랑만 연관이네. 아영 맞아, 우리 본 사람 아무도 없지. 네, 전 다 청구. 네, 전 다 청구. 야, 잠깐만, 야, 목소리가 그러면 SNL에 만든 목소리야? 아, 그 말농관 캐릭터는 만든 목소리. 우와, 완전 충격이다. 전혀 다른 목소리네. 맞아. 아니, 아영이 지금 솔직히 긴장했어. 진짜? 나 처음 봤어, 긴장하는 거. 진짜? 아영아, 긴장하지 마. 아영아, 긴장하지 마. 형 긴장하지 마. 긴장 좀 해라, 제발. 내가 긴 떨렸다고 저한테 말 건 거야. 잠깐만 그러잖아. 호동 2년 토크는 지나간 거야. 아니 호동이 토크 너무 귀여워. 아니야, 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. 호동아, 내 말 좀 들어줘. 똥뜨더 꺼뜨더 라니. 내가 가장 막 잘 살린다고 칭찬했어. 맞아. 우리 팀 대세가 얘기하니까 잘 들어. 자, 주인공 멘트 3대전. 오늘 나 그 OTT 시상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. 근데 내가 끝나고 나서 딱 집에 가려고 했는데 누가 뒤에서 안녕아 잘하고 있대 이러면서 가시는 거야. 우리 시상식에? 종룡시리즈 어제에서. 맞아 주차장에서 나 집에 가려는데 야. 그래서 그때 예, 이거 딱 봤는데 그리고 그냥 신 가셨어. 근데 누가 봐도 뒷모습은 누가 봐도 호동이잖아. 야, 근데 넌 잘하고 있다고? 그냥, 그 말을 듣고 너무 힘이 들어. 그날 상 받았지? 그래? 맞아 무슨 뭐 OTT 그 상이 중요해.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지. 최근 7년간 처음 받은 상이야. 지금도 그래서 그렇구나. 공식적으로 최근 7년간 맞아 그리고 장나와도 같이 했잖아 우리. 했어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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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근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엄청 길게 장문에 그 문자 보내주셨어. 어? 장문에 그 문자 보내주셨어. 어? 전화번호를 안 알아? 진짜. 전화번호를 안 알아? 와 진짜. 문자. 야, 내 전화기랑 봐봐. 아니 전화번호를 알아? 야, 위험. 현영이가 물어봤대. 내가 현영이가 물어봤대. 내가 착각한 거야. 전화 둘째 치고 이 형 이모티콘밖에 안 보내. 어, 글자가 없는 게 원래.
그래도 물결 누리네. 물결. 물결. 상암아,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. 우리가 왜 이러냐면 네,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에 인사 문자를 드렸어요. 형님, 뭐 건강하시고 고마워하셔서 그러면 답이 물결 누르네. 너. 정없다.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보내. 그러니까 글을 안 보내. 호동이도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. 우리 한 명도 장문의 문자 받아본 적 없을 거야.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. 아 진짜? 그리고 답장도 그리고 오늘 심지어 저 멀리서 나한테 박민아 따뜻하게 부르길래 왜 그러지? 그때 그 혼자 앉아 있나 그래서 혼자 30초만 살리래. 혼자 30초만 살리래. 상민이 어디 있노? 벌써 들어갔나? 어르신가 형님. 혼자 한 30초만 만들어봐. 예 형님. 큐. 아 30초. 이런 지식 사항밖에 없어. 와 여긴 진짜 냉정하다. 궁금해. 궁금해. 현영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이 프로를 살리려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. 아니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 죽이려고 하냐? 여기 그렇게 안 해.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. 잠깐만, 우리 다 그렇게. 다 그렇게. 강나와에서 그랬다는 얘기 해주고. 강나와인데? 형이 먼저 나갔잖아. 야 강나와 나도 나가고 여기 김영철 나갔지? 나왔지. 수근이랑 나는 같이. 거기 우리는 열심히 안 했는데. 너희들은 강 나갔나 보다. 아니 너희들은 내 느낌 너희들은 누구 잘 되려고 했는데. 잘 되려고. 내가 잘 되려고 거기를 나갔다고. 아니야. 내가 잘 되려고 거기 나갔어. 그렇게 문자 그렇게 길진 않았지? 많이 길진 않았었고 한 6줄 정도. 6줄 정도. 내 6줄을 문자 드리지 못했대. 6줄 정도 아니었네. 6줄 정도 아닌데. 잠깐만. 그럼 MMS 아니야 MMS. MMS. 근데 그만큼 내가 먼저 호동이한테 장문의 편지를 내가 보냈잖아. 야 우리 너무 감사했다고. 그러니까 아, 그만한 어떤 답을 해주셨잖아. 그래 문자 보냈구나 현영이가. 우리도 옛날에는 문자를 장문으로 남겼어. 그런데 물결 웃음으로. 나 번호 바꿔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장문 보내주면은 와? 한마디로 그냥 딱 감동밖에 와. 뭐라고? 장문 보내 길어 이렇게. 전화번호 이런 거 잘못한 거가 아니지 이런 거지. 전화번호를 먼저 현영이가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? 내가 작가 언니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너무 오늘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렸다고 제발 한 번만 번호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현영이가 원래 누구한테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수지는? 수지는 임의로 조별 편성을 해준 작가님 욕을 해버렸어. 내말로 욕을 했어. 조별로 이따위로 주셨어요. 왜 내 맘대로도 아니고 이따위로 주셨어요. 미안합니다. 자 우리 달의 나영 멤버 중에 우리 마무리로 반성할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저는 제가 그 집신받기 호동이가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눈치 없이 그 잘한 호동이를 국밥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미안하더라고요. 본인은 이미 금메달 단상에 올라가 있는데 눈치가 없었고 방송을 아직까지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반성하세요. 반성합니다. 예. 호동이가 우리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걸 그걸 홀랑 낚아채가지고 호동이 반성하세요. 저는 뭐 반성할 게 없습니다.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만한 거 반성하세요. 아, 예. 성비 세상에 와가지고 반성을 안 한다고. 와 진짜. 이거 좀 크게 어디 신문에 좀 내주세요. 중앙일보에? 네. 신문에다가? 예능 촬영 중 반성하네.